2024년 2월 14일입니다. 지금 저기 소나무 방울 두 개와 예수를 만들어 놓은 게 빠샤 치료 약손과 손장님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. 밑에는 큰 돌, 작은 돌세 개가 있습니다. 이걸 보면서 누구야? 누가 또할일 없이 돌을 던지느냐? 무심코 당신은 던졌다지만 빠샤 원장님 가슴에 하늘로 있어요. 내의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분의 목소리와 그분의 행동, 그분의 삶, 진실인지 거짓인지 다 보고 있습니다. 영화의 전당에도 귀신이 산다. 그 귀신이 바로 빠샤 원장님. 2층에서 억울해서 1층으로 자살했는 사람입니다. 진실입니다. 건강하세요.